황후예. 그래, 그 문제라면 걱정 마라. 와예? 회 원장님께서 삼생을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대. 삼생이도 그러기를 받아들였고. 아, 참말입니까? 아, 역시 원장님 대단한 분입니다. 참말로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라 예. 어쨌든 잘 됐네 예. 금옥이 파리로 유학하고 나면 원장님도 적적하실 텐데 삼생이가 금옥이 대신 딸로릇 하면 되겠네.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. 와 그리 화를 내십니까? 솔직히 그때 반하 사건만 아니었음 삼생이도 진작에 학교에 다녔을 겁니다. 지는 아직도 그게 미스테리입니다. 누가 어째서 카레에 반하를 넣었는지. 또 쓸데없는 소리. 쓸데없는 소리 아닙니다. 솔직히 그것 때문에 삼생 인생이 확 달라졌다 아닙니까? 그 일만 아니었음 삼생이도 남들처럼 학교도 다니고 봉안의원에서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. 그러고 오성약방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고. 어쨌든 언제고 지가 범인을 꼭 잡고 말 겁니다. 전기세? 전기도 안 주면서 뭔 전기세를 달라고 이럽니까? 전기를 보내는 건 제 소관이 아니고요. 저는 전기값만 받을 뿐입니다. 뭐 이런 도둑놈들이 다 있노? 전기도 안 주면서 전기값을 받아가? 없어요. 댁 줄 돈 없으니까 어서 가이소. 이러면 아예 송전을 끊겠습니다. 마음대로 하이소. 송전을 끊건 말건. 그 아주머니 댁도 전기값 내셔야죠. 엄마? 우리 집도 전기 안 들어오는데? 아, 이 아줌마들이 아 정말 이럴 겁니까? 이러니까 정치꾼들이 도둑놈 소리를 듣는다 말이지. 선거 때만 되면 전기를 주네, 수도를 주네, 세금은 내리네. 허벌나게 떠들어 물고 선거만 끝나면 입을 딱 씻는단께 그냥. 아니, 이 아주머니가 겁도 없이 어디서 함부로 그런 말을. 알겠습니다. 돈을 안 내겠다니 오늘부터 당장 송전을 끊으라고 위에 와서 보고하죠. 아이, 진짜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녀요. 에이씨. 안 좋다는 양반이 무슨 물지개를 지고 다녀라. 너는 뭐하고 이러다 아저씨 허리 빙신되면 어쩐다요. 별 내리고마. 놈의 서방이 허리가 빙신이 되건 말건 그쪽이 뭔 상관인데. 아저씨가 안 돼 보이게 그러제. 나가 못답시 그러갔소이. 고마 지등이 탁치거라. 내자 이 참을 확 견져버리기 전에. 엄마 이 싸난 년 좀 보소. 아, 귀신은 뭐하나? 그만해라. 큰일 했네. 어? 밤구들 영감이 이를 물식이나 지고 와서는 참말로 황송하대. 물기로락해서 물기로왔더만은 와 승질이고. 아이. 그라모, 내가 지금 승질 안 피게 생겼나? 돈 들을 거면 없는데 여서 저서 돈 달라고 난리니. 무슨 년의 팔자가. 아, 지난번이랑은 완전 딴판이네. 하, 멋져라. 무엇을 쳤습니까?